텃밭 농부는 물론 소비자 중에서도 1년 먹을지 건고추를 사서 그대로 보관하거나 고춧가루로 만들어서 보관하였다가 사용한 분들은 아직은 많습니다. 어쨌든 건고추 고춧가루 보관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그 보관법에 대한 영상이나 자료가 많습니다. 농진청 농사료 자료에도 거기에 대한 실험 자료를 내놓았더군요. 보관법,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에 대한 객관적인 실험은 많은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농진청 산하나 소비자 보호 같은 데서 하면 좋습니다. 이 자료는 농진청 농사로를 통해 안내하는 건고추와 고춧가루 보관 방법 자료입니다. 일단 결과는 아래 자료에서 보듯이 고춧가루는 10도일 때, 건고추는 0도일 때고, 습도는 69% 미만일 때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습도 문제를 언급하면 굳이 몇 퍼센트 미만이 적당이란 말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곰팡이는 습도가 높을수록 번식이 활발하고 낮을수록 어렵습니다. 거기에 적당이란 말은 사족입니다. 농산물을 보관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곰팡이가 피고 그 곰팡이가 내놓은 독소 때문입니다. 고추 같으면 거기에다 고추 색깔 변색도 신경 써야겠죠. 또 구체적 실험 내용 중에서 습도가 높으니 곰팡이 발생이 증가했다는 실험도 할 필요 없는 실험입니다. 온도가 높으니 더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음은 온도인데 고춧가루가 10도일 때 곰팡이 발생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험하여 자료를 내놓을 때 범하기 쉬운 일반화 오류입니다. 단한 번의 실험이나 실험 대상이 적으면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손바닥 농장도 참고할 자료가 없으면 직접 실험해서 참고하지만 당연히 횟수나 대상이 적으니 일반화한 자료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고 그냥 단순한 결과라고 합니다. 곰팡이는 대체로 습도가 낮을수록, 즉 건조할수록 온도는 낮을수록 번식이 어렵고 더 낮으면 살아있던 것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종류도 엄청나니 영하에서도 잘 사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건고추나 고춧가루에 피는 곰팡이는 특이한 곰팡이가 아니라 일반 곡물에도 자주 피는 누룩곰팡이로 가는 아스퍼질러스나 베니실륨 소구 곰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각각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등의 독소를 생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곰팡이 독소에 대한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높은 온습도에서 발생하는데 아스퍼질러스 곰팡이는 12도, 페니실륨 곰팡이는 4도에도 독소를 생성하기도 한다고 하였지만 아래 자료에서 보듯이 활발하게 번식하는 환경에서 독소를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같은 농사로 어느 첨부 자료에서 나타난 누룩곰팡이 소, 즉 아스파질러스 소 곰팡이의 최적 생육 온도는 33에서 38도, 삼열 온도는 60도입니다. 참고로 고추를 말릴 때 60도 이상으로 찌는 과정은 고추를 건조하는데도 좋은 효과가 있지만 고추 소구 곰팡이를 삼일하기 위한 것이니 꼭 화건보다 양건이 좋다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건고추를 보관하든 고춧가루를 보관하든 습도면을 쓰는 건조할수록 온도가 아주 높거나 아니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젖을수록 33도에서 38도 사이는 곰팡이가 최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장 온도는 고춧가루가 10도에서, 건고추는 0도에서 곰팡이 발생이 적었다고 하고, 습도도 69% 미만이 적당하였던 자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나 색깔을 내는 캡산틴 보존에 10도의 저장 온도나 69% 미만의 습도가 적당하다면 수긍이 가겠지만, 곰팡이 번식과 독소 생성이 적었다는 말은 과학적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자료를 그냥 앵무새식으로 퍼나르는 곳이 많고 어떤 곳에서는 냉동실이 곰팡이와 곰팡이 독이 발생하는 주범으로 몰아 당장 거기에서 고춧가루를 꺼내라고 경고합니다. 퍼나른 뿐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내놓은 자료이니 저도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따져보지 않으면 자칫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어놓은 자료는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큰 일반화 자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실험과 검증, 그리고 관련되는 과학적 이론과 인과 관계를 살펴보고 발표해야 합니다. 건고추를 보관할까, 빻아서 보관할까? 같은 저장 환경이라고 하면 건고추 통고추가 날 겁니다. 뭐든지 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그 성질이 오래갑니다. 문제는 현실이죠. 압착한 것도 아닌 통고추를 보관하려면 그만큼 저장 공간이 차지합니다. 고춧가루는 냉동실에 냉장실에 넣기는 해도 통고추는 얼마 넣지 못하죠. 요즘 집집마다 냉장고, 냉동고 용량이 넉넉하니 고춧가루로 빻아서 거기에 보관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물론 건고추를 상온에 보관하더라도 건조를 많이 시키면 그런 피해 없습니다. 건조한 곳에는 곰팡이가 못 사니까요. 고추는 곰팡이만 피한다고 다는 아니죠. 색이 변하지 않도록 햇빛에 탈색이 되지 않도록은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가지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지 않은 건고추는 벌레나 알이 아직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적당한 환경이 되면 벌레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고추는 냉동실이 좋겠죠. 고춧가루로 냉동고나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아주 장기간 보관하려면 습기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잘 말려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제습기를 틀어 말렸는데 어떤 방법이든 햇빛에 직접 노출하지 말고 많이 말리는 것이 좋겠죠. 충분히 건조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으면 실리카겔을 몇개 넣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리카겔 봉지는 다이소 같은 데도 팔지만 다른 것에서 쓰던 것도 말려서 쓰면 됩니다. 드라이기로 말리든 프라이팬에서 말리든 재사용하면 됩니다. 혹 실리카겔 봉지가 터지면 고추를 먹지 못하진 않을까 걱정하지만 일부러 먹을 일은 없지만 독성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나무젓가락, 즉 소독제를 넣으면 습기 제거에 좋다고 하는데 이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실리카겔을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고추 주산지 바깥간에는 빤 고춧가루를 포장할 때 진공 포장을 해주는데 물론 완전 진공은 아니죠. 그래도 공기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들 곰팡이들 모두 호기성 곰팡이입니다.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살수 없습니다. 여하튼 공기는 빼고 밀봉해 주는 것이 좋죠. 다음은 냉동실 보관이 가장 좋은데 비록 밀봉은 하였더라도 전혀 진공은 아니니 냉동실 습도 환경도 영향을 미치겠죠. 커다란 봉지에 한대 넣었다가 쓸 때마다 들어 쓰는 것은 좋지 않고 필요량만큼 봉지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건고추를 보관하든 고춧가루를 보관하든 보관 방법이 유의한 것을 선택하되 곰팡이 피해와 변색에 유의해야 합니다. 곰팡이 피해 예방은 곰팡이가 번식하는 환경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습도는 낮게, 온도는 아주 높거나 아니면 낮게, 공기도 없거나 적게. 이게 과학적 원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무한정 보관되는 건 아닙니다. 곰팡이가 아니어도 식품의 맛은 오래 갈수록 떨어지는 건 모든 식품의 공통점입니다.